拿我的婚事做交易，你可能虚情冒犯，岂敢如此放肆！你辛苦了，我会向朝鲜国王转达你的忠心。不是忠心，就为了我自己，为了你自己。 这是血的具体，你看出来了吧？这就是传说中的三顾茅庐的扇子。皇帝陛下希望我吕家一大清，给了我这把扇子。除此之外，不管是什么时候见到这把扇子， 就要满足他一个愿望，对吗？请你放弃婉约，我的愿望进去了。那不能。 那不能是什么意思？高兴的意思。苍天不负有心人。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 잊지 못할 거요. 행복하시오. 늘 공주의 행복을 빌겠소. 어찌 아쉬우신 모양입니다. 당연히 아쉽지. 황자 멋있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가시던지요, 청나라. 아직 안 늦었습니다. 견사부, 삐졌어? 삐지다니요. 그 무슨 망발이십니까? 에이, 삐졌네, 삐졌어. 자꾸 이러실 겁니까? 아휴, 내가 눈이 단단히 뺐지. 이런 속 좁은 사내가 황자보다 더 멋있어 보이다. 응? 예?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니, 들었으면서. 아주 꿀이 떨어지네, 떨어져. 응? 공모한 자가 누굽니까? 영모죄입니다. 이렇게 혼자 다 뒤집어 쓰실 작정이십니까? 대감! 명명백백 모든 걸 털어놓으시기 전까진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순 없을 겁니다. 혹 누군가 그리 해줄 거라 믿고 계시다면 그 희망 버리시지요. 전하, 죄인을 능지처참하시옵소서. 이미 증자도 확보되었고 무도한 욕심을 드러낸 상 더는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효수하여 일벌백계하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제대로 된 신문도 없이 죄인을 처벌하다뇨? 예, 면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침국을 여시옵소서.
공모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친히 죄인을 심문하시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마시옵소서. 좌상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좌상, 탁월한 제안이나 싶습니다. 사흘 후 친국을 열겠소. 모두 참관하여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길 바라오. 예, 전하. 친국이라니, 이러다 호판이 정말 입이라도 열면 어쩝니까? 감찰부의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강준영이 신복들만 세워 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그러니 얼른 걷어내세요. 썩은 살을 베어내지 못하면 어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호판을 추포하는데 너의 공이 컸다 들었다. 고맙구나. 신하가 나라를 위하고 선비가 옳지 않는 일을 바로잡는 것을 어찌 공이라 말씀하십니까? 상을 내릴 것이다. 원하는 자리가 있느냐?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말해보거라. 내 너에게 꼭 보답하고 싶구나. 원자 사부로 복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하는 자리 다 얘기하라고 하셨다며. 헌데 고작 원자 사부야? 강학 관직이 어때세요? 아니 뭐 더 좋은 자리들도 많잖아. 마마를 더 편히 자주 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백성을 품으실 원자 아기씨께 바른 가르침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리 보십니까? 예뻐서. 마마, 공주 마마. 줄래? 제가 얼마나 부른 줄 아십니까? 견사부님 생각하시느라 톡 모르시고선. 아, 내가 뭐 견사부 생각했는지 네가 어찌 알아? 뻔하죠. 발그레 하셔서 그냥 총일 피식피식 웃기만 하시는데 뭐 저희는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내가 그랬나?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이 몰라! 몰라! 아이 보지 마. 잠시만 계셔요. 대감마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질 않느냐? 견우도련님 때문에 공주마마 혼담이 깨졌단 소식을 들으시고.
헌데 청에서 공주마마의 혼담을 누가 청한 건지. 그런 건 왜 물어보나? 그저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사직이라뇨? 전주 외가로 낙향하여 당분간 너를 돌아보고 후학 양성에 힘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버지 어찌... 나무가 커지면 그만큼 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 순간 빛을 받는 것보다 때론 그늘을 찾아 나서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법이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따를 수 없습니다. 견우야! 비바람이 무섭다고 도망쳐서야 어찌 강건한 나무가 되겠습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죠. 아버지 말씀 들어. 어머니. 너 요즘 자꾸 이상한 꿈도 꾸고 몸도 안 좋잖아. 보약 더 좋은 걸로 먹이면 되지. 왜 사직을 하래? 어머니랑 아버지 대체 왜들 그러시오? 넌 입 좀 다물어. 아,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원자 사부자리가 어디 보통... 넌 입 좀 다물라니까. 어머니. 견우야, 엄마 아들 위험해지는 거 싫어. 그리고 골 드나들면서 공주랑 또 어울리는 것도 싫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알았지? 호들갑인 게냐? 대비 마마께서 찾으십니다. 할머 마마께서?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 내 마음 또한 편치 않았다. 주상도 그럴 거고. 다 들었다. 그건 네가 왜 월담을 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만 했는지.
네가 어떤 연유로 월담을 했든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겐 그저 기행을 저지르는 막대먹은 공주로밖에 남보였을 거다. 하여 주상을 번번이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송구하옵니다, 할마마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일국의 공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라. 감사합니다, 사부님. 예? 누이가 청으로 가는 걸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게도 중한 일이었습니다. 많이 좋으십니까? 예? 아... 일 복직되신 거 말입니다. 아, 그럼요. 일이 원자기 씨와 다시 수업을 하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원자! 어머! 견사부도 계셨네? 오셨습니까? 누이, 강 시간인 거 모르고 왔어? 원자! 이것 좀 먹어보거라. 어? 꿀떡이다! 어서 먹거라. 견사부도 드셔보시오. 내 직접 만든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시오. 예, 마마. 누이가 직접 만들었어? 그럼. 어서 먹어보거라. 사부님 먼저 드십시오. 예. 어떻소, 견사부? 야,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맛이군요. 맛있다는 말이오? 네. 누이, 이게 뭐예요? 아, 대체 꿀떡이 뭐 넣은 거예요? 꿀맛에 소금도 넣었어? 왜? 짜? 사부님, 정말 맛있으십니까? 예. 완전 수건 범벅인데. 반죽할 때 좀 많이 넣었나? 저한테는 간이 아주 딱 좋습니다. 왜 그리 보시오? 거기 왜? 뭐 내 얼굴에 예쁨이라도 묻었어? 이 무슨 무함한 짓이야? 송구합니다. 누이,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오? 아니, 견사부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러느냐? 내 도저히 못 참겠소. 견사부, 잠깐 나 좀 봅시다. 누이가 왜 저러죠? 제가 실수한 듯 싶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사과드리고 오겠습니다.